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과연 나의 타고난 체질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본인이 네 가지 체질 중에서 어떤 것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으면 본인에게 좋은 음식이라든지 본인에게 좋은 궁합 혹은 직업 그리고 다양한 개운법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아마 아, 나는 이쪽 체질에 가깝구나 그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각네 가지 체질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궁합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개운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 가지 체질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외에도 여덟 가지로도 체질을 분류해서 본인은 어떤 체질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또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장육부란 말 들어보셨죠? 오장에는 심장, 비장, 폐장, 신장, 간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을 제외하고 폐장, 비장, 간장, 신장 이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본인이 태양인인지 태음인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인과 태음인을 구분할 때는 만약에 본인이 폐의 기능이 강하고 간의 기능이 약하면 태양인, 만약에 간의 기능이 강하고 폐의 기능이 약하면 태음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폐 기능이 높고 간 기능이 낮은 사람을 제가 태양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폐 기능이 좋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가수라든지 혹은 무대에서 강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수행해내는 체력,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술만 먹으면 소화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아예 해독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또 태양이라 할수 있고 그와 반대로 태음이는 술은 정말 잘 마시고 어떠한 것을 해독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노래라든지 혹은 숨 참기 아니면 수영 이런 것들에 약간 약한 게 바로 태음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장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하면 소양인,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강하고 비장의 기능이 약하면 소음인,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소화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신장, 방광 이런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소양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체질을 간단히 한번더 말씀드리면 폐의 기능이 강하고 간의 기능이 약한 분들을 태양인, 간의 기능이 강하고 폐의 기능이 약한 분들을 태음인, 그리고 비장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소양인, 신장의 기능이 강하고 비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을 소음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은 어디에 가까운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묶어서 말씀드리면 태양인, 소양인을 양인이라 부르고 태음인, 소음인을 음인이라 부릅니다. 양인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외향적이며 어떤 것을 계획하기보다는 먼저 저지르고 보는, 어떤 것을 꾸준히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발적이거나 혹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잘하며 사람이 또 싫증을 잘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약간 좀 내성적이며 어떤 일을 쉽게 잘 저지르기보다는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소심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올 내용들 잘 들어보시고 본인은 양인 쪽에 가까운지 음인 쪽에 가까운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타고난 체질을 이해하고 나면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태양인 같은 경우, 태양인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좀 약하고 외향적으로 어떤 일을 잘 벌리고 좀 그런 성격으로 잘 알려지는데, 만약에 이런 태양인들이 컴퓨터 앞에서 사무 보는 일만 하고 있고 그 일이 마치고 나서는 계속 술만 마시는 그런 일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릴 체질은 태양인이 되겠습니다. 태양인은 간 기능이 안 좋다 알려져 있으며 간 기능이 안 좋으면 만약에 오늘 주구장창 정말 신나서 음주 가무를 즐긴다 그러면 다음날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몸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영혼은 가출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한 고기라든지 이런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괜히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보통 고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된다든지 고기만 먹으면 기운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신다면 태양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목 덜미나 목이 굉장히 크거나 발달하신 분들이 많고 가슴 윗부분 이쪽 상체 부분이 굉장히 비대하고 튼튼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엉덩이는 약간 좀 부족한 편이며 하체가 약간 얇은 편이며 또한 이마는 넓은 편이며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상이 많으며 눈빛이 강렬한 편이 많습니다. 상체는 강하나 하체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허리 쪽이 약간 좀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고 오래 걷거나 오래 뛰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있거나 이런 것에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리통이 조금 큰 편이며 모집이 세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무리에서든 그 무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한 게 바로 태양입니다. 하지만 성향이 좀 안 좋게 발동을 한다면 독선적이라든지 독불장군식으로 본인의 말을 안 들어주면 굉장히 화를 잘 내는 또 속에 좀 화가 많은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비율이 적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것들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만 이해해보시고 아 나는 이쪽 체질에 가깝다 그 정도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이 되겠습니다. 태음인은 호흡기 질환이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든지 숨 참기라든지 아니면 상체, 어깨라든지 가슴 쪽 근육이 약간 좀 빈약한 분들이 많으시고 목둘레가 약간 좀 두껍진 않으면 그런 느낌이 강한 게 바로 태음인입니다. 살이 좀 잘 찌는 편이며 상체보다는 하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땀이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힘들고 사우나에 가서 땀만 쫙 빼고 나면 다음날 술도 다 깨고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간 기능이 강한 분들이 태음인의 특징이랄 수 있는데 약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이해타산이 빠른 성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격이 태양인과는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심성이 많으며 얼굴은 좀 넓적한 편이며 약간 좀 배는 좀 중후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음인이 네 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음은 소양인이 되겠습니다. 소양인은 신장의 기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하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잦은 소변 때문에 고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양인일 확률이 높고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절대 소양인이다 그렇게 단정질 수 없지만 태음인 다음으로 많은 체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은 편이며 턱은 뾰족한 편이며 말이 좀 많고 상체가 발달한 데 비해서 하체가 좀 약한 편입니다. 태양인과 비슷하게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가슴과 어깨 쪽 근육이 많이 발달했다 볼 수 있으며 아무래도 양의 균이 강하기 때문에 상체 쪽이 많이 발달한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또 특징이 눈매가 약간 좀 매서운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는 편이나 소화력은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 쪽이 발달한 데 비해서 엉덩이가 약한 편이며 대인관계는 꽤 원만한 그런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성향도 약간 좀 둥글둥글하다 그런 편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잘 벌리지만 실증을 좀 잘 느끼게 돼서 용두사미격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잘 해내는 그런 힘은 또 약한 게 소양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크고 살이 많이 없기로 알려지는 게 바로 소양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이 되겠습니다. 소음인은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구토라든지 잦은 체함이라든지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남들보다 좀 배탈이 잘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약간 좀 마른 분들이 많으시고 체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좀 약해 보이는 편이며 이목구비는 약간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 있고 아담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눈빛이 강하지가 않고 인상이 꽤 온순한 편이며 둥글둥글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체가 발달한 편이며 상체는 좀 빈약하고 엉덩이가 좀 큰 편이며 가슴은 좀 작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한 꼼꼼한 편이나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는 그런 실행력은 좀 약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식가가 많은 편이며 태음인에 비해서
땀이 잘 나지 않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며 부드럽고 또한 우유부단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좀 좋아할 수 있겠죠. 집돌이라든지 집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 곳에 머물러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100% 나는 태양입니다. 100% 소양입니다.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체질을 그렇게 간단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잘 보시고, 아, 나는 태양인에 가깝겠구나, 아니면 소음인에 가깝겠구나, 그런 식으로 본인은 어떤 체질에 가까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올려드릴 각 체질마다 특징을 자세히 보시고, 아, 나는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가까이 하겠구나, 이런 행동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체질들을 보다 더 자세히 알아두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